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주님을 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한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오늘 본문은 그 폐위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동안 주님께서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아무것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의 전통, 관습 중에 한 가지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항상 공개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내용을 주장하는지 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은밀하게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모든 가르치는 내용이 은밀하게가 아니라 항상 공개적으로 밝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신문이나 재판 도중에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피고인이 결박을 당한 상태라면 저항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때린 것은 불의한 폭행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하면 재판은 항상 밝은 낮 시간에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깊은 밤에 재판을 한다거나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본래 이 재판과 심의의 절차는 피고인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증인들이 증언을 먼저 하고 그 증언을 통해 유죄한 혐의가 입증이 되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는 아무런 증인들의 증언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과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당하시는 그 순환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이런 고통과 순환이 금요일 아침엔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모든 불의함과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함을 통해서 친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가장 심한 불의와 억울함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유하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진실되게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다고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의함,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 억울함, 원통함에 억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극심한 불의함,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친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주님이 이런 모든 불의함, 억울함을 당함으로 우리도 이 모든 억울함, 원통함에서 치유함을, 자유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었다고 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저택에서 안뜰을 건너 조금 떨어진 한 담장 안에, 한 대문 안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저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박한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이 안뜰을 거쳐 이동할 때 어쩌면 안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이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그런 기록인데요.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로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실 때 베드로에게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 있는 곳에 와 보시니 저들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하시며 격려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무리들이 가룟 유다의 안내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며 칼을 빼어 휘둘렀고 주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도록 명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즉시 자리를 피해라. 절대로 따라오지 마라. 내가 만찬석에서 경고했지. 따라오면 나를 부인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니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자리를 피해라. 4일 후에 만나자. 이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경고를 아니하시고 그냥 칼만 거두라. 그래서 베드로가 멀리 주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주님을 모른다고 두 번,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선한 소원을 품었는데 아직 그런 소원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여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시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험에 실패하고 쓰러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쪽을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때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 의지까지도 성화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라고 듣지만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순종하는 삶, 선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지도 아직 않습니다. 저런 건 좋은 말씀이지만 저건 성경의 얘기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선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 은혜의 터치가 임하여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소원을 이행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쓰러지는 경험을 허락하시는데 내 자신의 신앙이나 영성, 나의 의지와 지식, 경험,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 등을 의지하던 그 교만을 철저하게 떨쳐버리도록 나의 그런 실패, 쓰라진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부터는 겸손히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불의함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모든 불의함을 당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불의함과 억울함, 원통함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시고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이 억울함, 원통함에 억눌려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은 품었으나 행할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많사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따라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